지금 약간 분명히 부르라고 시키면 승석 씨 노래방 가셨고 바로. 근데 저는 진짜 노래방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. 너무 감사한 진짜. 저 노래방 가서 울면 안 돼 불러요. 근데 승석 씨가 저번에 노래방을 잠시 같이 간 적 있는데 진짜 노래 많이 하더라고요. 춤만 추던 걸로 알고 있는데. 리듬 타는 정도, 리듬 타는 정도. 노래 한 소절 하시네요. 아, 이게 춤이에요. 귀엽네요. 동성 씨, 저는 일단 앉아서 리모컨을 들고 인기 가요를 누릅니다. 최신 순위를 봐요. 그리고 김나박이라고 아시죠? 김나박이 분들은 빼야 됩니다. 제가 못 불러요, 힘들어서. 그분들을 제외하고 제가 그냥 부르고 싶은 걸 아무거나 부릅니다. 굉장히 딱히 제가 뭐 하는 건 없고 그냥 가봤자 형이랑 없어가지고 애창곡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아 딱히 없다. 최민 씨, 저는 있죠. 일단 있다고 한 이상 한 소절 불러요. 그럼요. 저는 보물 노래하다가 굉장히 좋거든요. 그 이렇게 스위트홈을 1, 2, 3, 4 Give you my everything. 봄바람에 날리는 너 I'll give you my everything. 설레임을 감출 순 없어 흩날린 정도까지. 아 좋아요. 좋아요. 센스 있어요. 저는 노래방 애창곡 없었는데 최근에 생겼어요. 노래방을 자주 안 가지 않나요? 그죠. 그러니까 제가 그죠? 자주 안 가서 애창곡 없었는데 최근에 생긴 곡이 에디킴 선배님의 너사연곡. 그걸 왜? 아 그쵸. 불러야 돼요. 예. 부르라고 시키신 거 알고 일. 한 박자 쉬고, 두 박자 쉬고, 세 박자 맞아 쉬고, 하나, 둘, 셋, 넷. 부드럽게, 무겁게, 따뜻하게. 꼭 안아주시오. 매일 한 번씩 사용하시오. 진, 예, 드리밍, 바이브레이션, 예. 네, 다음 질문 받을게요.